14장까지 왔는데요 아직까지도 그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시리즈의 심판이 언급되지 않고 12장부터 계속해서 일곱 나팔 심판과 일곱 대접 심판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교회와 사탄을 상징하는 여자와 용의 환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3장에서는 교회를 공격하는 적그리스와 거짓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두 짐승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지난 시간에 보았죠. 지난주에 보았던 끝까지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시온산에서 노래하는 14만 4천을 보았고, 이어서 이땅에 거룩한 자들과 큰성 바벨론과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새 천사의 환상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15장부터는 드디어 일곱 대접 재앙에 관한 그런 말씀이 언급이 됩니다. 7장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명이 등장을 했고 13장에서 보여준 사탄의 맹렬한 그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승리하여서 14장에서는 시온선에 선 그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시온산의 선 모습은 종말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모든 그런 환란을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사탄의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의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한다는 성도의 궁극적인 그런 구원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1 4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최후의 구원과 최후의 심판을 목격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의 끝날에 있을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과 포도송이의 추수가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 구름 위에 앉아 있는 인자와 같은 이는 다니엘서 칠 장과 마태복음 2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지다 짐작하실 것입니다. 인자와 같으니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와 같으니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능력 가운데 오시는 그런 장면을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는 추수를 하시기 위해서. 추수의 주인으로 또 심판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께서 오시는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손에 예리한 낯을 가진 모습으로 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14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시라고 인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좋은 씨를, 말씀을, 복음을 뿌리는 자로 오셨고 오늘 말씀에서는 추수하시는 그런 분으로 등장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소월에서 네, 리퍼로 오시는 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시는 분에서 이제는 뿌린 것을 거두어 드리는 그런 분으로 오시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재림의 주님이 농부가 곡식을 추수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십니다. 농부가 곡식을 추수하듯이 심판의 낫을 들고 휘두르시는 그런 장면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또 가시,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오늘 이 부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심판의 주로 금 면류관을 쓰고 세상을 심판하실 그런 준비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계시록에서 보아왔던 사탄의 세력들에 대한 그런 설명에서는 금 멸류관 같은 것을 썼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금 멸류관이 아니고 금 멸류관 같은 것을 썼다. 그리고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었다. 어린 양이 아니고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사탄이나 사탄의 세력들을 설명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위장한 세력이 아니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 그런 세력이 아니라 심판을 주관하시며 최후의 추수의 주인,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정말 진짜로 금멸류관을 쓰고 나타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낯을 들고 기다리고 계신데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와서 예수님께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왔다고 했는데 성전이나 이 하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온 것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천사가 심판의 집행자 대신 주님께 전한 메시지는 15절에 보면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이제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다라는 이 메시지를 들은 주님이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의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그 장면을 우리가 16절에서 볼수 있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15절과 16절 말씀만을 가지고는 이 추수가 성도들을 구원하는 그런 말인지 아니면 이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그냥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문 전체를 보면 14절부터 16절은 성도에 관한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 그첫 번째 이유는 악한 자들에 대한 추수가 바로 이어지는 17절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은 성도에 관한 그런 말씀이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17절부터 20절 사이에 나오는 것은 악한 자들에 대한 그런 추수를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에서 말하는 이 추수가 성도에 관한 것임을 말해주는 이두 번째 이유는 이 추수가 인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직접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영생을 준다고 하셨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는 종말의 마지막 날에 불러 모으시는 그 마지막 추수 때까지. 직접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첫 번째 추수가 성도들에 관한 것임을 말해 주는 이세 번째 이유는 14절부터 16절 사이에 언급되고 있는 이 추수에서는 심판에 관한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형벌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그것에 관한 그런 표현이나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성도들을 모으는 그 구원의 추수임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앞에서 나오는 땅의 곡식의 추수를 성도의 구원으로 보면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원자의 구원 받을 사람들의 수가 다 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하신 이들이 다 준비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하실 추수에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잘 읽어가고 있는지, 잘 준비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조금 표현이 우리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또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 서로 섬기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 오셔서 추수하시는 그때를 위해서 잘 익어가고 있는 것임을, 잘 준비되어 가지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심겨진.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우며 잘 익어가야 할 것입니다. 가을을 맞이하면서 나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그런 열매로 잘 익어가고 있는지 잘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곡식의 이 추수에 이어서 이제 17절부터는 또 다른 추수에 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천사도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천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천사도 심판을 위해서 역시 예리한 그런 낯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큰 목소리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 천사에게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거두어 드리는 포도송이의 그런 추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을 다스리는 제단으로부터 나온 천사, 이 천사는 누구일까요? 왜 심판이 진행되려고 하는 가운데 갑자기 제단에서 나온 천사가 여기에서 언급이 될까요? 이 제단에서 불을 다스리는 이 천사는요 우리가 이미 8장에서 보았던 그런 천사입니다. 제단에서 불을 다스리는 이 천사는 성도들이 드린 기도와 또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서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않겠습니까?라는 그런 탄원을 들고 듣고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았던 그런 천사였습니다. 기억 나시죠? 팔 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천사입니다.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심판이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그러한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 이 천사가 여기서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이 천사가 여기서 언급되는 것은 이 마지막 포도송이를 거두는 것이 성도들과 순교자들이 부르짖었던 그런 신원의 때가 차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추수는. 성도들을 위한 추수가 아니라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모으는 그러한 추수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땅에 익은 포도송이를 모으는 광경이 18절부터 20절 사이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포도송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도가 익었다 라는 것은 그들의 죄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을 그런 정도가 되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익었다 라는 표현은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그렇죠? 열매를 걷어드릴 때가 다 되었다 라는 풍성하다 라는 그런 표현인데 추수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그런 좋은 표현인데 여기에서는 안타깝게도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기에서는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함이 노아 시대처럼 하늘에 닿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사이에서는 이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한번 리스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서 우리가 닮아서는 안 되는 그런 리스트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교만하고 전혀 거룩하지 않고 전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쾌락을 사랑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 추수를 기다리는 무르익은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 20절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 가운데 키워드가 큰 포도주 틀입니다큰 포도주 틀이 여기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포도주 틀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가보면 요엘서 3장 13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슬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발불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아 애가 1장 15절에 가보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그리고 이사야서 63장 3절에 가보면 악인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발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발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티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 포도주 틀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 틀은 원래 그 거두어들인 포도 열매를 넣고 발로 밟거나 압착기로 눌러서 포도즙을 짜내는 그런 도구입니다. 런데 본문에서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악인들을 그 틀에 넣고 짓밟듯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극렬한 그런 진노와 심판을 묘사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0 절에서는 이 포도주 틀이 성 밖에서 발핀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성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새 에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을 받는 자들이 이 에루살렘 밖에서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굉장히 무서워 보이고 또 잔인해 보이는 그런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밖에서 그틀이 발피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것은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굉장히 과장법이 사용된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기을 포도주 틀에 넣고 발바서 심판을 하는데 그러한 심판에 의해서 흘러나온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았고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말에게 씌우는 말 굴레는 보통 땅으로부터 한 1.5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600 스타디온은 200마일 가까운 그런 거리입니다. 200마일이 가까이 되는 거리, 300km가 가까운. 그런 거리입니다. 1.5 미터의 높이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200 마일 정도. 굉장히 넓은 그런 거리를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리는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의 거리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팔레스타인을 포함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피가 흘러서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는 것은 피가 강을 이룬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해 보이고 이렇게 무서워 보이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이렇게 답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동시에 공의와 거룩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설명해 줄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그냥 놓아두시지 않고 또 동시에 공의와 거룩한 가운데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던 것처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회개하고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죄로 인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했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신 것임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심판하실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으실 그런 기회가 있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또 이러한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그러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은혜스러운 또 성경적인 그런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마지막에는 두 종류의 그런 추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곡식이나 포도가 다 익을 때가 되면 예리한 낫으로 거둘 것임을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종말에 반드시 구원과 심판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모으는 추수와 형벌을 위해서 악인들을 모으는 그런 추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힘을 낼수 있고 또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이 또 자신들이 당하는 그런 핍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때, 그리고 그것의 결국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때 힘을 낼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종말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사도 요한 당시에 성도에게 추수의 주인으로 그리고 공의의 심판자로 다시 오시는 이 주님에 관한 이 말씀은 그들에게 큰 확신과 큰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말해주면서 그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마지막 날의 추세에 대한 말씀은 오늘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신앙 생활을 하다가 지쳐 있거나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게을리 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위에 세워지고 성령에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잘 익은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되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그런 말씀을 볼 때마다 나는 나는 오늘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에.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나는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추수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들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는 성도,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세상에서 변질되지 않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